근데 선장님 제가 쭉 들어보면 이제 중국도 힘이 많이 세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미국하고는 군사적 또 정치적 더 나은 경제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도 있지만 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네. 제가 아까 여러분 알타시아라고 개념을 썼지요, 그죠? 네. 그 중국에 대한 대안적 아시아가 있다시피, 그럼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는 점점 의존도를 줄여들어가야 되고, 또 중국도 우리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소부장을 많이 수출을 해요. 네. 그럼 또 중국이 스스로 아까도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로부터 점점 수입을 줄여가는 상황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익과 수출의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이 첫째적으로 필요하고. 아, 그러면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그쵸. 절대적으로 한국과의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래, 다변화 플러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략으로서는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초격차를 더 내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경쟁이 붙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장들이 어디 갔죠? LG 배터리하고 삼성 아이온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갔다. 네. 왜냐하면 전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 안방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안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은 씨가 얘기한 이제 우리 나라를 다변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인도네시아도 가고, 심지어 이제 동구권으로도 가고, 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한편에서 우리의 전략 산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어느 나라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끊는 거를 중국이 눈치채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아, 중국이 지금 다 알아요. 눈치를 잘 보면서 해야 돼. 나는 중국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서로 알지만, 네. 알지만 이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사드 배치라는 미국이 네.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우리 그야말로 관광객을 안 보내고 한류 한국 드라마 영화를 중국에 다 방영 못하도록 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당하는 거예요. 그죠? 당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뚫어낸 게 미국과 유럽에 우리가 진출해서 한류를 성공시키는 거죠. 어, 성공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선장님. 그때 성주 사드기지와 관련해서 한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콘텐츠를 뭐 못 보게 한다든지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임 산업권을 안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경제에 직격탄을 미쳤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또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네.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이제. 아. 지금 중국 관광객을 지금 풀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객이 다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류도 풉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좀 더 중국이 응? 친해지자. 오히려 미국하고 너무 붙지 말아라. 이제 이게 외교고 국제 흐름을 알고 우리가 자신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미국과 소련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붙은 거고 신냉전은 미국과 중국이 붙는데 하나는 미국 중심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 북한하고 같이 해서 공산권, 네. 독재를 이제 강화시켜요. 네. 이제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블록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벽이 생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미에 또 EU라고 유럽 또 이제 아시아, 아세안 뭐 이런 게 이제 벽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게 큰 벽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라는 이쪽 소위 독재 국가들의 벽. 그래서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에 신냉전은 또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신독재 국가들이라죠. 그래서 이 신냉전에 우리가 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왜 중심이냐? 우리는 북한이 맞대고 있고 중국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계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전략 전술을 펴는데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돌고래고
자긍심을 갖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대주의, 응? 미국에 막 무조건 눈치만 봐야 되고 중국 저 응? 센 나라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던지는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